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결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의 첫 관문인 신혼여행은 편안한 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곤 하죠. 그런데 휴식이 아닌 봉사를 택한 부부가 있습니다. 1년간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절반의 시간을 봉사활동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신간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의 저자 김현영, 홍성남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고 돌아온 찐부부 여행러 조잇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밝고 통통 튀어오르는 흥을 자랑하는 신혼부부 김현영 씨와 홍성남 씨. 이들에겐 평범한 신혼부부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1년간 세계 일주를 돌며 인도와 아프리카 등 빈민촌 아이들을 섬기는 데 5개월을 보낸 겁니다. 부부는 1년간 28개국을 여행한 신혼 봉사기가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퇴사를 하고 근데 그때 마침 저보다 더 용감한 아내를 만났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 꿈꿔온 세계 여행을 시작하며 여행의 목적이 바뀌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아내 김현영 씨의 조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한국행을 고민하다 탄자니아 빈민촌 아이들을 만나며 봉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뭐 매일같이 계속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처음으로 딱 맞닿아서 만난 순간 저를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는데 이 어루만져주는 그 손길이 조카가 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염려 마.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오래 보고 싶은 거예요. 탄자니아 빈민촌에서 시멘트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고자 부부는 SNS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인 7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식량을 채우고 학용품과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는 밤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모자를 만들고 또 쓰레기를 갖고 노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특별한 신혼 봉사를 택한 부부의 이야기는 지난 7월 말에 출간한 책에 모두 담겼습니다. 책의 수익금 일부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많은 이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되게 편하게 그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책을 통해서도 마치 책을 구매하면은 인쇄 일부가 기부되듯이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좀 봉사용 나눔이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쉬운 거다라는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어요. 1년간의 신혼 봉사 덕에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부부.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하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여행하면서 이렇게 누구를 나누고 베풀 때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우리답게 유쾌하게 즐겁게 우리만의 프로젝트로 많은 분들이 좀 저희를 보면서 같이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GoTV 뉴스 김예지입니다.